제3과 발음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안 선생님 발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第三课. 이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第三课. 좋습니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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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지금 크 오처럼 들렸어요. 크. 크.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第三课. 띠가 일성으로 나왔어요. 第三课 했어요. 띠 아니고 띠. 띠.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보세요. 第三课. 좋습니다. 第三课. 산 아니고 산. 산. 그렇죠. 산크. 산크.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크 할 때 어 발음이 안 났어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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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발음 어렵죠? 어 발음 어렵습니다. 의외로, 한국 학생들이 어 발음을 잘 못 내요. 한국어에 어 발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사실상 정확하게 안 내서 그렇습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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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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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상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第三课. 예, 아주 점잖게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네. 第三课. 좋습니다. 第三课. 좋습니다. 第三课. 네, 좋습니다. 明天你来吗?明天你来吗? 네, 이 발음을 선생님 발음을 잘 들으셨습니까? 밍 해봅시다. 밍. 밍.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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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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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발음이 가장 길겠죠. 밍. 밍. 그런데 맨 끝에 응 발음도 분명히 놔줘야 됩니다. 밍. 밍. 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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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 티엔. 밍 티엔. 니 라이마. 니 라이마. 니 라이마. 니 라이마. 네, 해보십시오. 밍티엔 니 라이마. 좋습니다. 그런데 티엔 할 때 티엔 입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는 티엔 이렇게 발음합니다. 티엔 제 입을 보십시오. 티엔 이 정도에서는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밍티엔. 밍티엔. 이쯤 해봅시다. 밍티엔 니 라이마. 니 라이마. 니 라이마. 좋습니다. 밍티엔 니 라이마. 좋습니다. 밍티엔 니 라이마. 니 라이마. 니 라이마. 니 이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라이가 이성이고 니가 삼성이니까 합쳐서 삼성이 됩니다. 니 라이마. 니 라이마. 네. 니 라이마. 니 라이마.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전체를 붙여서 해 보십시오. 밍티엔 니 라이마. 좋아요. 네, 티엔 할 때 트트 이 파열 상태가 강하게 되질 않았어요. 밍티엔 해보세요. 밍티엔. 티엔. 티엔. 하고 맨 끝에 혀가 어디에 가 있죠? 아까 느 하는 위치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밍티엔 혀가 보였어요. 이건 정확한 엔 위치가 아니죠. 네, 원래의 위치에 혀를 두십시오. 밍티엔. 밍티엔. 좋습니다. 니 라이마. 니 라이마. 니 라이마. 니 라이마. 좋습니다. 고개 움직이지 마세요. 이거 습관되면 효화할 때 계속 고개 움직이게 돼요. 明天 니 라이마. 빨리 읽었어요. 천천히 하십시오. 明天 니 라이마. 니 라이마. 니 라이마. 니 하는 게 공기가 쏟아져 나와야 돼요. 니. 니. 네, 니. 니. 라이마. 니 라이마. 좋습니다. 다시 한번. 明天 니 라이마. 좋습니다. 明天 니 라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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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라이를 예, 박양숙량 다시 해보세요. 니 라이마. 니 라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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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不来. 不来. 네, 해보십시오. 안 옵니다. 이런 말이죠. 不来. 이러한 어조가 만들어집니다. 해보세요. 不来.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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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정확하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사성이니까 不.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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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시작점을 좀 높은 데서 해볼까요? 5도에서 시작해 봅시다.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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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라이. 뿌 라이. 뿌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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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이. 라이. 좋습니다. 이어서 해보십시오. 뿌 라이. 네. 그 자연스럽게 뿌 라이. 뿌 라이. 좋습니다. 뿌 라이. 좋습니다.
不来。좋아요그렇게하십시오不来네不来네좋습니다来来不来不来来来좋습니다为什么네우발음에주의합시다우해보세요왜선생님발음을다시한번들어보십시오왜什么보시면원래는神마이렇게되어있어요神마그런데 N 발음이 M 자앞에오면 M 으로들릴때가있습니다그래서神마이렇게됩니다해보세요神마神마붙여서합니다왜什么다시한번들어보십시오왜什么해보십시오왜什么다시한번왜什么네어끝에는경성이니까너무강하게하실필요는없어요왜什么할때우발음이좀길어야돼요왜什么그렇게해주십시오조금전에는어떻게했죠왜什么이렇게했어요물론아라는듣지만조금더품있는발음을가지려면우발음에강세를주고길이를끌어줘야됩니다왜什么좋습니다왜什么조금높게시작해보세요왜什么좋습니다조금더높게왜什么네그렇게나올수있잖아요그러니까일상을좀아예사성의제사성의처음을약간높은데서시작한다라는의식을가져보십시오왜什么지금요잘못하면왜이렇게들릴가능성이있어요왜이렇게들리거든요왜什么우해보세요우발음을약간길게해보세요학생경우는왜什么아에해보세요입모양이그게좀벌어지니까왜이렇게들릴수가있어요지금발음이왜이렇게들리니까우를살려보세요왜什么그래야됩니다다시한번해보세요왜什么네아까는왜이렇게했어요입술이옆으로나와서그래요왜什么좋습니다다음주를보시겠습니다我有点事儿네여기에는얼이라는얼화윤이나와있습니다해봅시다事儿한사람씩해봅시다事儿사성이니까높은데서시작합시다事儿조금더높은데서시작합시다事儿조금더높은데서시작합시다事儿그렇게나잖아요그렇게하셔야됩니다해보세요事儿좋습니다事儿지금윗니와아랫니사이가안벌어져있어요事儿네그렇게벌려야됩니다事儿네다시닫혔어요다시한번해보세요事儿네그렇게하십시오事儿좀길게보세요事儿네그렇게하셔야됩니다사성은서두르지마세요천천히내려와도충분합니다事儿좋습니다얼발음이안나왔어요事儿얼해보세요얼끝은그렇게나야죠事儿네얼발음이알발음이들리도록해보세요事儿네지금좋습니다혀가많이구부러졌죠아까보다끝에혀를굽혀야돼요事儿네事儿 네다시한번아이것도다그냥내보내세요 事儿내가이제목이메서事儿좋습니다有点儿이걸봅시다有点儿해보세요같이합시다有点儿有点儿有点儿有点儿 Y 반모음이와있어요반모음발음을내줍시다有点儿有点儿보통 DR 할때한국학생들은입을안벌려요 DR DR 해보십시오 요디알예이성이잘안올라가죠
有해보세요有네有有男的男的男的男나할때배를놓고공기를쭉뽑아내죠男的男的네男的男的有点儿有点儿그렇게해야됩니다디알할때도공기를내뿜어야돼요有点儿有点儿디알디알네해보세요有点儿좋습니다다시한번有点儿좋습니다有할때끝에힘좀줘보세요有하고발음을버리지마시고有点儿有点儿좋습니다有点儿좋습니다다시한번해보세요有点儿좋습니다有点儿좋습니다点儿点儿네다시有点儿좋습니다有点儿有点儿네됐습니다이제有点事儿이걸붙여봅시다선생님발음을들어보십시오有点事儿有点事儿같이합시다有点事儿有点事儿有点事儿有点事儿붙여서해보겠습니다有点事儿 有가有낮은데서시작해죠有지금학생은有点그렇게했어요낮은데서시작하십시오가능한한有点事儿有点事儿네有하고예소리를고개에내밀지마세요그냥자연스럽게有有有有有点事儿有点事有点儿有点儿끝내시고事儿事儿事儿事儿事儿事儿事儿事儿예알발음事儿事儿事儿事儿입을좀벌리십시오事儿事儿네그렇게벌리셔야됩니다입을벌려야혀가이렇게말리죠영어알발음합시다알알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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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알발음형태그렇게끝이나야돼요 sir sir 그렇죠 sir 발음안나와요해보세요해보세요sir sir 예有点事儿有点事儿有有点儿点儿点儿点儿네点儿点儿네그렇게해둡니다有点儿有点儿事儿事儿事儿事儿지금시만했잖아요셔얼셔얼보세요얼해보세요얼한국합시다얼마나얼마나얼마나얼마나네지금자연스러워요얼마얼마얼마얼마얼얼얼얼을발음하세요얼얼리을발음맞나요얼마해보세요얼마얼마얼마얼얼얼얼자해보세요정확하게혀끝을붙이세요한국어입니다얼얼한국어올자안나는데얼얼을을거기까지발음을내시라고요얼얼벌려야죠얼얼얼얼예이제혀를붙였죠한국어얼마나는붙였죠이걸붙이지않고입천장에서뗍니다셔셔셔셔네입을벌리세요셔셔네셔셔네됐습니다셜셜됐어요그게알발음입니다有点事有点事셜셜네이어발음여러분얼마나어려운지아시겠어요어해보세요어어얼얼얼얼얼마얼마얼얼혀끝을강하게붙이세요한국어입니다얼얼이제입천장에붙이지않고뗍니다그혀모양에서얼얼셜셔셔셔셔네안선생님입을보십시오셔셔네해보세요셔네보시면입모양을보시면윗니와아랫니가한참떨어져있어요셔해보세요셔셔네제가지금셔하고얼을강조해줬죠발음이안나서그런거예요실제들어가면얼은그렇게강조되지않습니다셔이렇게합니다그러나윗니와아랫니사이는많이떨어져있어요셔셔셔셔셔좋습니다그렇게해봅시다有点事儿有点事儿事儿事儿네올발음이반드시들어가야돼요有点事儿事儿事儿事儿네그렇게입을지금
굉장히 입을 많이 벌린 것 같죠? 내가 볼 때는 아직도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는 것이 한국어에서 보통은 아아아 입을 많이 안 벌리니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입 벌리는 훈련합시다. 아아아어어어어어 이제 한국어도 그렇게 해보세요. 한국어 해보세요.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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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우리 어떻게 하죠? 한국어 하죠. 한국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할 때는 입을 안 벌려요. 쉘 有点事儿. 좋습니다. 有点事儿. 좋습니다. 有点事儿. 이제 문장 전체를 붙여서 읽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我有点事儿. 우와 해보세요. 우와. 전반성만 냈습니다. 우와. 우와. 有点事儿. 有点事儿. 자, 한국어 해봅시다. 나는 일이 좀 있어서요. 좀 일이 있어요. 할 때 뭐가 제일 강조가 되겠습니까? 좀 일이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나는 좀 일이 있어요. 이런 말 없겠죠? 나는 좀 일이 있어요. 이런 말 없겠죠? 나는 좀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겠죠? 중국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有点事儿 이렇게 됩니다. 안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我有点事儿. 잘 보시면 有点事儿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전체를. 我有点事儿. 좋습니다. 事儿만 틀리고 事儿. 事儿. 예, 事儿. 事儿. 예, 그렇게 하나씩 띄어서 있는 습관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한 100번 읽으면 자연스러운 발음이 나옵니다. 我有点事儿. 좋습니다. 다시 한번. 我 有点事儿.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씩 떼서 읽으십시오. 我有点事儿.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我有点事儿.我有点事儿. 좋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那后天来不来?那后天来不来? 네, 맨 끝에 거를 먼저 연습하겠습니다. 올래요? 안 올래요? 이 부분이지요. 라이블라이. 라이블라이. 네, 따로 들으십시오. 라이블라이. 라이블라이. 잘 들어보시면 라이블라이 이게 아니죠. 라이블라이. 왜냐하면 와요 안 와요. 한국 해봅시다. 오세요 안 오세요. 오세요 안 오세요. 제가 틀린 한국 해볼게요. 오세요 안 오세요 이런 말 없죠. 오세요 하면 다음엔 안 오세요가 자동적으로 나오겠죠. 중국어의 어조도 이와 똑같습니다. 라이블라이 이게 아니라 라이블라이. 해보세요. 라이블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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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부는 경성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부 이렇게 납니다. 부. 라이블라이. 라이블라이. 라이. 라이. 라이블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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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십시오. 라이블라이. 라이블라이. 들어보시면 앞에 라이는 정확하고 뒤에는 약하게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라이블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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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어디에 강세를 둘까를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라이, 아에 강세를 둡니다. 라이블라이. 라이블라이. 그렇죠.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라이블라이. 네. 라이블라이. 라이블라이. 예. 라이블라이. 네. 라이블라이. 예, 너무 떨어졌죠? 라이블라이. 라이블라이. 예, 라이 아니죠. 라이블라이. 라이블라이. 예, 이 발음은 정확하게 해주면 안 돼요. 라이블라이 이 정도에 해보세요. 라이블라이. 라이블라이. 예, 그 정도입니다. 라이블라이. 라이블라이. 예, L자가 입천장에 딱 강하게 닿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라이블라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라이블라이. 라이블라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혀를 입천장에 너무 강하게 댔다는 느낌이 드세요?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라이블라이. 네, 다시 한번. 라이블라이. 네, 싸우는 소리 같은데 어떻게 좀 부드럽게 나지? 선생님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라이블라이. 네, 저렇게 상냥하게 라이블라이 이렇게 하십시오. 네. 라이블라이. 네, 조금 전에 어떻게 했죠? 라이블라이 이렇게 했어요. 요즘 효환이가 오세요 안 오세요 그렇게 되니까 라이블라이. 라이블라이. 네, 라이블라이. 라이블라이. 좋습니다. 나 후티엔 붙여서 해봅시다. 나 후티엔. 나 후티엔. 해보세요.
那后天后天后天后天后天天天 지금 입을 그렇게 안 벌리면 티엔 이렇게 들립니다. 티엔 아니고 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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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后天 后天 좋습니다. 那后天 那后天 那后后天 붙여서 해보세요. 那后天 네, 이렇게 잘 안 되죠? 예, 안 되는 거 정상입니다. 왜? 한국어에는 그러한 어조가 없어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를 하나씩 훈련하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봅시다. 나 하고 내려왔죠? 사성. 허우 내려왔죠? 천천히 티엔 이걸 붙여줍니다.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나 허우티엔 나 허우티엔 나 허우티엔 R을 충분히 내려오세요. 나 나 네, 그 다음에 后天 后天 后 后 어우가 안 돼서 어우 어우 그렇죠. 그렇게 입을 둥그렇게 해줘. 어우 어우 나后天 나后天 좋습니다. 天 天 네 나后天 后 이렇게 했어요. 后 后 다시 들어보십시오. 后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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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天 天 네, 그렇죠. 天 天 后天 后天 좋습니다. 나 后天 좋아요. 天 天 이가 생략돼서 天 天 은자가 어디가 있죠? 은자가 어디가 있죠? 틀린 데가 있었죠? 네. 운인 몸에 가했어야 됩니다. 다시 해봅시다. 后天 天 天 T에서 I가 빠졌어요. 텐 이래서 天 tn 네 tn tn 좋습니다. tn 하지 마시고 붙이세요. 괜찮아요. tn tn 네 나后天 네 나后天 네 붙여서 해봅시다.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나后天 来不来 해보십시오. 나后天 来不来 네 나 충분히 내려오세요. 나 그러면요 이렇게 되니까 나 后天 来不来 나 后天 来不来 나가 사성이 충분히 안 내려왔어요. 나는 충분히 사성을 내려주고 강조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요 이렇게 되니까 나 네 입 많이 벌리시고 나 后天 来不来 나 后天 来不来 됐습니다. 그렇게 연습하십시오. 나 后天 来不来 后처럼 들렸어요. 后 后 后 后 네. 나后天 来不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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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가 来 来 안 벌려서 그래요. 来 라 아 来 来 네 来 来 네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조금 전에 효가 이게 떨어지질 않았어요. 입천장에서 약간 답답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나 后天 来不来 다시 한번 나 后天 来不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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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 발음은 다시 한번 연습하십시오. 아이 발음이 정상적이 아니에요. 라이 라이 아이 아니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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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来不来 来不来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来不来 예,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줄을 보십시오. 后天可以 能来 后天可以 能来 예, 모레는 되겠습니다. 올 수 있어요 하는 뜻이죠. 자, 后天 다시 합시다. 后天 后天 可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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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좀 강조해서 배웁시다. 선생님께서는 자연스럽게 하시지만 우리는 워낙 어 발음이 안 나니까 좀 강조합시다. 可以 可以 后天 可以 后天可以能来能 입이 닫혀지면 안 되죠. 엉 해보세요. 엉 거기 N자만 붙입니다. 능 이성입니다. 능 발음이 끝날 때까지 입이 닫혀지면 안 됩니다. 틀린 발음 해봅시다. 능 이게 틀린 발음이죠. 능 라이 붙여서 해봅시다. 后天可以
可以. 可以. 따라서 하세요. 后天. 后天. 나보세요. 后. 后. 입 많이 벌리세요. 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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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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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입을 더 벌리십시오. 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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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벌려야 돼요. 天. 天. 그렇게 해줘야 돼요. N자 할 때 혀 위치가 정확하게. 后天. 后天. 可以. 可以. 可. 可以 그러셔야 됩니다. 입을 굉장히 벌린 것 같죠? 정상이에요. 나 后天可以. 뭐 이렇게 소박하게 하세요? 나. 나. 예. 아, 예, 6번입니다. 后天. 后天. 可以. 可以. 能来. 能来. 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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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能来. 能来. 네. 后天可以. 能来.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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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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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위치가 응. 可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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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可以. 可以. 네. 숨을 쭉 내미세요. 可以. 可以. 네. 좋습니다. 后天可以. 后天可以后天后天天天 지금 띠엔처럼 들려요. 띠엔띠엔띠엔 네, 틀을 강하게 띠엔띠엔 인자 발음할 때 혀 올라가고요. 后天后天 네, 지금 后 여러분 그러시죠? 后 공기가 푹 쏟아져 나와야 돼요. 后天 后天天天 좋습니다. 可以 可以 能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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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来 아니고 来 来 来 来 能来 能来 좋습니다. 后天可以 能来 좋습니다. 后天可以 能来 지금 后라고 들렸어요. 后처럼 들렸어요. 后 后 네 좋습니다. 后天 后天可以能来能来 네, 붙여서 해보세요. 后天可以能来 네, 좋습니다. 이상으로 3과 발음 연습을 마치겠습니다.